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미드온 연약군을 무찌르기 위해 이스라엘 여러 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33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그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했다는 의미의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얻은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가 나팔을 불자 에벤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에벤에셀은 기드온이 속해 있던 지파의 한 부족입니다. 바로 얼마 전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거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기드온은 이전에 두려움에 빠져 숨어 타작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감당할 자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도 미디안 군대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보입니다. 늘 군대를 조직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넘어 군대를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생각도 판단도 육체의 소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영적 리더십과 권위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표정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도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임해 군대를 조직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치유되어야 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명자에게도 치유되어야 할 내적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의 양털 뭉치는 어쩌면 자신이 치유에 대해 할 뛰어넘어야 할 내적 상처이고 연약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기도는 어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확인받고 회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기도원과 같이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원은 어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연약함까지도 비록 기도원과 같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통해 성숙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던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 권능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온전히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